안녕하세요, 패밀리 여러분. 반갑습니다. 데일리코입니다. 자, 오늘은 부품 점검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지방에서 택배로 보내주신 거고요. 새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. 구입을 하고 바로 조립 작업을 하는데 이지디버그에서 불 들어오고 화면이 안 뜨고 진행이 안 된다. 그리고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유통사 센터에 AS 점검을 보냈나 봐요. 현재 작동이 안 되는데 뭐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. 한번 개봉을 해보고 테스트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. 메인보드하고 CPU하고 메모리 이렇게 보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. 한번 개봉을 해보고 하나하나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택배 받고 아직 저도 개봉은 안 해본 거예요. 추가적으로 문자 보내주셨는데 메인보드는 CS 이노베이션 거기에 AS를 보내봤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걸로 저는 문자를 받았습니다.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AS를 받고 싶을 때 본체를 보낼 수 없으니까 난 메인보드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CPU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해서 택배로 좀 AS 점검을 좀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.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받기도 합니다. 저 위에는 이제 인적사항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가리고 증상 볼게요. 시작 버튼 누르면 두 번 정도 삐삐 소리, 버그, 빨간불 들어오고 모니터 화면은 들어오지 않는다. 컴퓨터는 계속 돌아간다. 켜진다는 얘기죠. 에즈락 보드네요. CS 이노베이션에서 플래시백 AS. 바이오스를 되돌렸다는 얘기인가요? 플래시백이라는 건? 메모리 21.92. 일단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. 에즈락 B650M 프로 RS 모델이고 D&D컴 유통사고요. 메모리는 어딨어, 메모리? 아, 메모리 꽂혀있구나. 보드 센터 CS 이노베이션에서 테스트했고 바이오스 뭐라고 적혀있는지 모르겠네. 하여튼 바이오스 관련해서 뭘 했나봐요.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했거나 바이오스를 좀 내렸거나 뭐 그런 작업을 했겠죠. 그리고 CS 이노베이션에서 MSI 보드만 AS 하는 건 아니고요. CS 이노베이션에서 에즈락, MSI 여러 유통사들 제품들을 AS 전문으로 대행을 하고 있어요. CS 이노베이션이라는 업체는 AS 위탁 전문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메모리는 삼성 5600MHz 16기가짜리네. 16기가 두 개고요. CPU는 라이젠 7500F. 메모리 2번은 제대로 꽉 안 꽂혀 있네요. 좀 빠져 있었어요. 메모리 꽂을 때는 과감하게 딱까닥 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딱 눌러줘야 돼요. 아마 어느 쪽이 문제인지 몰라서 고생을 좀 하시는 것 같고 소켓은 별 문제는 없는 것 같고 한번 파워 서플라이에 물려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번 켜볼까요? 저도 제품 받고 첫 작동을 해보는 거예요. 현재 제가 해본 건 CPU 탈부착, 2번 메모리 살짝 빠져있던 거, 꽉 꽂은 거, 고객분 말씀으로는 이지디버그 불이 들어온다. 지금 이거 같은데 라이젠 CPU는 조금 기다려야 돼요. 바로 반응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봐야 됩니다. 보드사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출고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강하게 의심이 가는 건 CPU 또는 메모리 두 가지 제품이 제일 의심이 가죠. 지금 비품 소리가 딱 났는데 삐 하고 아닌가? 똑같네요. 반응이 없습니다. 메모리 한번 바꿔봐야 될 것 같아요. 삼성 5600MHz 16기가짜리 메모리 빼고 저희 테스트 메모리 한번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메모리 교체 완료. 전원 온. 뭐가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. RPM이 바뀌었어요. 넘어간다. 이지디버그 반응하고 있죠. 오케이, 화면 뜨고 B650M 프로 RS 2.1 라이젠 5 7500F 메모리 16기가 2개. 오케이, 잘 인식되죠? 이 제품은 메모리가 문제군요. 메모리. 자, 그럼 메모리를 2개 말고 하나씩 꽂아 볼게요. 2개가 다 인식이 안 되는 건지 하나만 인식이 안 되는 건지 하나씩 꽂아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5200MHz 메모리 가지고는 잘 되네요. 잘 뜨고 일단 2번 뱅크에 메모리 하나 꽂았고요. 넘어간다. 계속 바뀌고 있죠. 오케이. 삼성 5600짜리 8기가구나.
8기가 메모리 하나 인식하고 나머지 한번 꽂아보자. 16기가가 아니었어? 8기가군요. 8기가. 이게 특정 보드에서 특정 메모리들이 인식이 안 되거나 뭐 호환타는 애들이 있더라고요. 아직 이지디버그 반응이 없고요.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.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. 제가 한참 기다려 봤는데 전혀 변경될 반응이 없고, 두 번째 8기가짜리 메모리 하나 불량이네요. 일단 동일한 메모리가 두 개이기 때문에 또 헷갈리면 안 되니까 저게 불량 스티커 하나 딱 이렇게 붙여놓고, 그리고 나서 아까 정상 작동했던 거 다시 한번 장착한 다음에 메모리 테스트 프로그램 돌려서 이상 있는지 없는지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정상적인 메모리는 바로 반응하네요. 바로 올라오고. 자, 지금 메모리 테스트 한 지 한 40분 정도 지났는데 이상 없습니다. 뭐 100%까지 검사하진 않았지만 요 정도 되는 거 봐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. 8기가 메모리 하나 정상이고, 얘만 고객분에게 안내해서 어떻게 할지, AS대행을 원하면 AS대행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전 초창기 DDR5 막 나왔을 때는 삼성 메모리 센터에서도 재고가 없어가지고 불량 확인서 보내주면 각 구매처에서 환불받아라, 교환해라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재고가 있나봐요. 지금은 삼성 메모리 센터에서 교환해준다고 하네요. 초창기에는 안 해줬거든요. 재고가 좀 이제 쌓인 것 같고, 제가 교환을 하든 고객께서 교환을 하든 처리하시면 될 것 같은데, 근데 여기 적어주셨을 때 보니까 메모리 구입처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셨어요. 여기 보시면 메모리는 20일 전에 구입,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. 아무래도 메모리는 삼성 센터 보내서 AS 교환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. 일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. 아, 제가 저희 SSD 물려서 윈도우 구동까지 해보고 저는 마무리할 거예요. 윈도우 부팅은 잘 되는지 확인하고 고객분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한 사이클 끝났네요. 이제 두 번째 사이클 넘어가고 있고 이상 없어 보입니다. 자, 오늘은 고객분께서 메인보드도 센터로 AS 보내보고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몰라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했던, 조립하지 못했던 부품들 점검을 해봤고요. 저도 잘 포장을 해서 고객분께 택배로 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아직까지도 뭐 다른 메모리도 마찬가지긴 한데 DDR5 메모리들은 불량이 좀 있어요. 뭐 삼성도 그렇고 다른 외산 메모리들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뭐 잔잔하게 불량이 조금 있긴 합니다. 근데 유독 삼성 메모리는 작년에 이슈가 좀 많아가지고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감사합니다.